그 이제 프로테크 앱을 이용해서 네. 그 집을 살때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때 보통 다섯 가지를 본다고 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대표적인 게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직장, 두 번째는 학군, 세 번째는 이제 교통, 네 번째 편의시설, 다섯 번째 자연환경.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직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근처에 살아야지 내가 돈 벌고 그쵸, 먹고 그쵸, 살고.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디 출장, 아니 어디 먼 데로 발령이 나면은 그 근처에서 집을 구하고 그러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이 집값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직장이,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군.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열이 높기 그쵸, 그쵸, 때문에, 그래서 주로 뭐 강남이 제일 비싼 이유도 강남에 좋은 학교들이 많아서, 아니 뭐 목동 이런 데가 이제 학군이 좋아갖고 이렇게 이제 비싼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단지 안에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으면 초품아, 그쵸, 그쵸.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으면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맹모삼촌 직교라는 구사가 맞아요. 있듯이, 그 옛날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큰두 가지 중요한 요소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교통. 교통. 그래서 좀뭐 사람들이 집 근처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뭐 교통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IC 근처에 있거나 지하철역 근처에 있거나 뭐 기차역 근처에 있거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로 분양 광고 보면은 뭐 지하철역에서 뭐 5분 그쵸, 거리, 그쵸, 예, 맞아요. 그리고 또뭐 어떤 지방 같은 경우에 IC에서 바로 뭐 10분 거리,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도 보는 분들은 이제 교통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2030년, 2040년까지 여기다 이런 길을 뚫고 철도를 이렇게 만들고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GTX, 뭐 A 노선이 그쵸, 어느 어느 역에 생긴다 그러면 집값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통 계획을 보고도 이제 집값을 좀 예측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좀 중요해졌는데요. 이제 먹고 사는 거 말고도 또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지지 그쵸, 그쵸,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뭐 마트가 근처에 있냐, 뭐 편의시설이 근처에 있나, 아니면 뭐 병원이 근처에 있냐, 이런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 집값에 좀 많은 영향을 요즘에 미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자연환경인데요. 뭐집 근처에 공원이 있거나 아니면 한강이 보이거나 심지어 뭐 바다가 보이거나, 이런 아파트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여기 뭐 강이 보이는 데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고, 그래서 어떤 판례로 보면 뭐 1억까지 붙는데, 그쵸.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이 요즘 이제 굉장히 비싼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압구정동, 반포, 한남동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들어도 비싸 보이는 아파트들이 다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뚝섬에 이제 뭐 서울숲에 있는 뭐 그런 아파트들, 뭐 올림픽공원이나 이제 요즘에 있던 이제 용산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큰 공원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아파트 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그 프로테크가 어디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파트 값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뭐 언제 영향을 미친지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런 계산을 프로테크가 대신 해줘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여기 철도역이 뚫리면은 지금의 집값에 몇 프로 정도 반영되는 게 맞냐, 이거를 뭐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례들이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테크 앱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예측을 해줘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치고라는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이걸 AI가 예측하는 나의 아파트 값. 그래서 뭐 3년 후에는 이 값이 얼마로 뛸 거다, 아니면 이 아파트 값이 내려갈 거다, 이게 AI가 예측을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GTX 역사 앞에 뭐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네. 이 역사가 생기면은 아파트값이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 이런 예측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죠. 야, 그 정도예요? 네. 예전에도 이런 논문은 많이 있었어요. 네. 철도역이 있으면 아파트값이 얼마나 더 오르냐. 네, 그렇죠. 있었죠. 예. 예,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찾아보면. 네. 근데 이것들이 앱으로 반영이 된 거죠. 야,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네. 이 아파트를 찍으면 네. 투자 점수는 몇 점이고요. 거주 점수는 또 몇 점입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와, 그 정도구나. 네. 야.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가 그 있냐 없냐? 이 초등학교가 그 집값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다 나와요? 나오죠. 심지어 네. 초등학교가 초등학교는 뭐 이제 중학교, 네. 예, 중학교가 뭐 외고를 많이 보내는 학교냐, 네. 뭐 무슨 대학을 좋은 데를 보내는 네. 학교냐 이런 것들이 교육부 자료에 있거든요. 네. 이제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면은 네. 좀 이제 아파트 값에 조금 더 많은 반영을 하겠죠. 아, 그런 데이터가 뭐 명문대 진학률이나 네. 뭐 특목고 네. 진학 이런 것들 다 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이제 교육부 데이터에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그게 없어지고 한 2, 3년 전 데이터까지는 네. 다 쌓여져 있는데 네. 이것들이 집값에 반영이 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네. 이제 한 가지만 보고 네. 집 사는 걸 판단했다면은 네. 요즘엔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보고 네. 집을 사는데 참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네. 이 집값이 뭐 지금 대학원 다니시니까 예.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학부형이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집을 사는데 네. 좀 이제 엄마들의 의견이 네.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저는 직장보다는 네. 아무래도 학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생각을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그게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가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직장인이라면은 네. 예, 사실은 그 직장이 더 큰 요소를 차지하겠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어떤 자연환경이나 생활편의시설 네. 혹은 병원이 가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나이대에 따라 혹은 평형대에 따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네,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입장은 이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네. 아이 학교를 위해서라면 강남에 좀 멀어져도 그 아파트 선택하시겠다는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 이제 수요 공급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요 공급과 관련된 프로테크 뭐 기술들도 있을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이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으냐 적느냐를 예,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큰 거는 네. 예, 그 부동산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공인 중개사들한테 이제 취합된 자료를 네. 어떤 데이터화해 갖고 몇십 네. 년째 쌓아놓고 있거든요. 네. 이제 KB 부동산에서 이제 그런 심리 지수를 쌓고 있는데 네. 예, 그런 수요 공급을 네.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예측을 해서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지표화합니다. 네.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많으냐, 네. 예, 아니면 이제 팔려고 찾는 사람이 많으냐, 네. 예, 이것들을 이제 계속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그 인구 데이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그 공급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네. 이제 몇만 호를 어느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거를 네.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데이터, 네. 수요 데이터로 반영이 돼서 네. 예, 그래서 프로테크 앱에도 그 데이터를 네. 갖고 와서 이제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게 프로테크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수요가 많으냐 공급이 많느냐를 네.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지수가 뭐 100을 넘으면은 네. 이거를 찾는 사람이 더 많구나 네. 혹은 100 안 되고 혹은 이제 0 이하로 떨어지면은 네. 아, 공급은 많은데 네. 살려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오르겠네 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 샀는데 이거 꼭지를 잡았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제 그 판단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죠, 생각이. 예를 들어서, 뭐, 그, 100 이하를 보고서 어떤 사람은, 야, 지금 이게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100 이상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너무 과열된 거 아닐까? 고점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두 가지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갖고, 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분석하는 게 있어요. 전국의 데이터를 다 이런 식으로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요가 몰리는 지역, 네. 뭐 수요가 더 적은 지역들이 네. 이제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또 그래프로 만드는
네. 네, 그런 앱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을 보고서 아, 이 지역은 이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냐, 네. 이제 뭐 내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냐 이거를 지금 시점으로 비교하는 게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공급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아. 몇 년 뒤에 이만큼 공급이 될 건데 네. 예, 찾는 사람 혹은 이제 주변의 직장을 보니까 혹은 네. 이제 산업 계획을 보니까 이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되더라. 네. 그러면 요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은 네. 공급이 많을지 적을지도 예측을 할 수 있죠. 아. 지금 상태를 보느냐, 트렌드를 보느냐 두 가지로 아. 예,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크 앱을 통해서 일단은 현재 이 아파트에 사람들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네. 이거 알 수 있고 또 갖고 있는 심리 네. 이거 사고 싶어 하는지 팔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미래 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아파트 공급될 건지 네. 이것까지 다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급 같은 경우는 인허가 데이터를 기초로 보는데요. 네. 여기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인허가 건수를 네. 기초로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네.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쉬워지겠는데요, 이게? 쉬워졌죠. 네.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네. 이거는 전문가들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네.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네.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공부를 해서 네, 부동산 그쵸.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할 때도 네.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상담을 하니까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에 네. 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매매가랑 전세가의 그 이제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의 사계절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요. 네네. 예를 들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면은 네. 이왕이면은 내가 전세 살기보다는 집을 사려고 그쵸.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 시장의 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내가 부동산을 이제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부동산 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올라가겠죠. 네, 네. 값이 올라가면은 네. 또 전세가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를 부동산 시장의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매가 이제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네. 거죠. 네. 그러다가 너무 비싸지면은 네. 예, 살려는 사람들도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네. 예, 그리고 팔려는 사람들도 수요가 없으니까 네. 가격이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점점 좁혀집니다. 근데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건설회사에서는 네. 네. 이제 여기 아파트 값이 오르네. 그렇죠. 예, 그럼 잘 팔리겠네 하고 네. 또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급을 많이 하니까 3년 뒤에 여기 뭐 몇 전세대가 들어온대. 그러면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을을 지나서 네. 겨울이 되면서 네. 다시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또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네. 매매와 전세 수요 공급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그게 좀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사거나 팔 때 네. 어느 계절에 하면 좋을까요? 주로 네. 이제 살 때는 네. 예, 뭐 겨울이나 봄에 사는 게 좋겠죠. 앞으로 네. 올라가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이왕이면은 내 집이 쌀 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그 뭐 여름이나 네. 이제 가을에는 전세를 사는 게 그러면서 기회를 보는 게 더 맞겠죠. 우리가 이제 그 사계절은 보통 뭐 3개월 단위로 이제 규칙적으로 가잖아요. 자연의 네. 사계절은. 네네. 부동산의 사계절은 어떤가요? 부동산의 사계절은 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이건 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좀 이제 길기도 하고 짧기도 네. 합니다. 예.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네. 이제 그냥 일반 아파트를 하지 않으시고 재개발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재개발이라는 게 뭐 이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뭐 아파트로 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실제로 뭐 얘기 들으면 뭐 10년,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프로테크 앱을 통해서 좀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프로테크에서는?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예. 우선은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지 말지 내가 네. 판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네. 또 이제 30년 이상의 집들이 네. 뭐 70%인가 이제 몇십 프로 이상 네. 차지할 때 재개발의 요건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지역에 30년 이상 된 집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앱으로 30년 이상 된 집들이 어디 어디가 있고 네. 신축 건물은 또 뭐가 있는지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많은 지역들은 재개발을 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겠죠. 네네.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개발이 안 되고 또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지역들을 몇 군데 눈여겨보다 보면은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신문을 통해서 이것들을 지역이 지정된 다음에 봐도 되지만 네. 미리 눈여겨보면은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뭐 앱을 통해서 이게 뭐 추천 물건까지도 뜨는 건가요? 추천 물건을 뭐 앱을 통해서 네.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네. 건물별로 가격이 있고 거기 네. 시세들이 나오니까 네. 참고해 갖고 아, 이제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네. 계약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가기 전에 네. 미리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거래가 활발한지 활발하지 네. 않은지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아, 거래가 활발한지까지도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네. 건물이나 집원을 찍으면은 네. 언제 얼마로 거래됐는지가 다 앱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면은 좀 손바꿈이 그쵸. 있는 예, 네, 괜찮은 거네요. 그럼 그거는 예. 예.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이제 많이 올랐으면은 예. 야, 이거 쫓아서 사야 되나 예. 아니면 이제 이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여기는 포기하고 네. 다른 이제 좀 저렴한 매물을 내가 찾아봐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죠.